15, 16, 7. 난 오랜 시간 동안 지식을 갈망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단 잡아야 돼. 절대 주문 공격력을 얻는다는 게 절대 호구 효과가 아니에요. 모자키를 확정 드로우하기 위해서 님들 켈트자드. 그 상대는 폴텐트 넣는 거 어떤? 폴켈트를 넣으면 모자키 빼고 다 어차피 1, 2, 3코잖아요. 다 어차피 1, 2, 3코잖아. 폴켈트를 넣어. 아니 폴켈트를 어떻게 뽑으려고는 중요한 게 아니지. 모자키가 나올 확률이 두 배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모자키가 나올 확률이 두 배가 되잖아. 폴켈트 있어요. 폴켈트 있어. 아까 링크했던 덱이 있다고요. 아까 링크했던 덱이 뭔지 몰라요. 채팅창 놓쳐. 아, 이 카드는 참. 이 카드는 참 좋아. 참 좋아. 가진 게 아닙니다. 제 디코에다 올려놨다고. 제 디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음. 좀 이따 보겠습니다. 4장 뽑습니다. 홀리 쉣. 주공은 별로 넣지도 않았는데 벼락치기는 생각보다 좋네. 그냥 조수 벼락치기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태고학 3구 때문에 조수가 0코 13이라서 0코 13에 2코 2드로 2코 13 2드로. 아 그리고 주문술사의 흐름 존나 천재 아이디어예요. 나 약간 감탄했어. 조금 감탄했어. 이거 진짜 좀 천재 아이디어인 것 같아.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주문술사의 흐름 굉장히 가능성 있는 것 같은. 놀랍군. 이거 모자키 있으면 게임 끝난 거잖아. 근데 이 덱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모자키로 원턴킬을 하기가 다섯 장의 스펠 이상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 것보다 그냥 모자키를 내서 살린다가 더 좋을지도. 근데 확팩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모자키를 살리는 플랜은 어려워질 거고 초반이라서 모자키가 사는 거겠죠?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홀리 쉣. 홀리 몰리. 근데 킬각은 안 나와. 지금 나로 매달. 7에 5면 8, 15 되면 하나만 더 있으면 카드가 너무 많다. 일단은 이거 쓰고요. 하나도 안 죽었는데 실화냐? 하나도 안 죽은 거? 엥? 이 하등한 마법. 엥? 내게 상대도 아등한 마법은. 야! 심지어 얘가 한 장 태웠어. 이런 나라. 아, 솔라리안 프라임.
주문술사의 흐름이 초반에 잡혔으면 진짜 쎘겠다. 아니면 환기라든지. 환기 잡혔으면 이거 다음 턴 킬각도 났을텐데. 그죠? 폭발력이 있긴 하네. 확실히. 주문술사의 흐름이 아, 생각하면 할수록 천재 아이디어야. 되게 임팩트 있어요. 아, 해야겠는데? 누구든 좋으니 덤벼보시죠. 어쩔 수 없는. 넣어놓은 게 낫나? 안 넣어놨지. 하나 잡는 게 나았던 것 같다고요? 저는 그냥 공격권 하나로 줄이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남겨놓으면 광역 2뎀 카드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죽으니 상관없나? 저는 얘는 괜찮은데 얘는 얼려놓는 게 나은데. 잠깐만. 아, 얘가 나올 수도 있겠네. 얼려놓는 게 맞았던 것 같음. 잡는 거보다. 무조건 얼려놓는 게 맞았음. 무조건 얼려놓는 게 맞았습니다. 아셨어요? 좋될 뻔했네. 홀리 쉣. What? 왓! 햄법 존나 세다. 켈투자드! 그 상대는 앨리스! 수업을 시작하죠. 호기심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상대는 드루. 일단 다 바꾸고 모자키를 잡는 게 아니면 예지의 구슬을 최소한 잡는 게 최소 필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예 원턴킬 술사 같은 아 원턴킬 법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게 좀 덱을 바꿔봤어. 이거 사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런 지금 제가 하는 덱처럼 원턴킬 덱에 그리고 저는 폴켈트로 덱 순서를 바꾸거든요. 폴켈트로 덱 순서를 바꾼 다음에 예지의 구슬이 약간 좀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그런 느낌. 폴켈트로 덱 순서 바꾼 다음에 예지의 구슬로 필요없는 고코스트 카드 밑으로 넣고 도적 데코드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도적 데코드 딱히 뭐 어디 올라와 있진 않아요. 수습생을 찾는 게 낫냐 딴 거를 찾는 게 낫냐. 흐름을 찾는 게 베스트긴 한데 흐름을 못 찾으면 최소한 수습생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시 보기 보시면 되죠. 아까 제가 도적 덱 할 때 오른쪽에 덱 나와 있는데. 어레. 다음 턴에 퇴화 던져야겠다. 뭐 퇴화를 그냥 뭐 저격할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미니 어뢰처럼 쓰는 거네. 그냥 이럴 때. 오케이 어뢰 두 장. 그냥 이럴 때 쓰는 거네. 1뎀 이득 받네요. 1뎀 이득 받네. 아 2뎀 이득 받네. 마다오랑 다른 카드.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 같은데
안 얼리는 걸로. 야포 같은 거 안 쓸 거거든요. 적자두루 같은데 야포를 쓸 리는 없는 것 같아. 그냥 한 맞아주자. 적자두루가 즉발디는 없어요. 저도 적자들을 돌려봤잖아요. 번개계와 적자로 끝날 수 있지 않냐고요? 번개계화가 있었으면 끝났다. 근데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아까 5턴도 쉬었어. 6턴도 쉬었고. 그러면 그때 아껴놓지 않았을까요? 홀리 쉣. 아, 걸러. 이거 드루가 생모자키 잡을 수 있나? 모자키 한 턴 살리면 필킬 각인데? 그지 않아요? 이거 드루가 모자키 살릴 수 모자키 잡을 수 있나? 야수 동반자 속고? 야수 동반자 속공이라 그러니까 좀 꿀린다. 벼락치기 주문술사 되네. 다음 턴에 수습생으로 시작해서 동전도 있으면 벼락치기 하나 보고. 신폭을 한 장 넣을까? 흐름은 의미 있죠. 벼락치기 때문에. 혹시나 태국학 탐구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 턴 드로우로. 신비한 화살. 묘하다. 이거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던져볼게요. 이걸 짐 던지는 게 맞아? 이걸 짐 던지는 게 맞아? 던지는 게 맞아? 그냥 얼리고 나서 고민하다 그냥 던졌어요. 그냥 일단 던졌어요. 다 던져도 사실 이런 데미지 주고 하는 게 맞는데. 2장 넣었더니 게임이 너무 쾌적한데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신폭도 한 장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딜이죠? 10딜 손해가 아니라 6딜 손해죠. 벼락치기 드로우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요. 그거는 그냥 모자키에 익숙하지 않아서 벼락치기 드로우를 먼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렸어. 제 생각에는 서리광선을 쓰고 하는 게 맞았는데. 그리고 서리광선도 데미지를 입혀놓는 게 맞았던데. 어라가 한 장 나오면 본체 어라를 날려놓고서 신비한 화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생각인 것 같아. 용이 하나 없는 게 한이다. 둘 다 얼리는 게 맞냐? 이걸 잡는 게 맞냐? 얘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모자키가 팔로 이 희망의 끈을 이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날 얽매다니. 잡지 말자.
이게 몇팀? 15? 잠깐만 벼락치기 나오면 제가 탈진 16딜 맞아서 뒤지는데요? 근데 밑에 3장 깔려있어. 밑에 3장이 뭐가 깔려있냐면 폴켈트랑 분해 빙결이랑 나머지 한 장 뭐냐? 밑에 깔려있는 거? 일단 8분의 1이, 아니 7분의 1이에요. 7분의 2야. 밑에 3장 깔았잖아요? 7분의 2야. 환기도 돼. 거의 없어요. 켈타스 드루도 켈타스 드루가 할 수 있는 어메이징한 일을 하네. 아 이번 판 못했는데 이겼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 그래도 느낌 좀 알았어요. 그냥 광역기나 이런 거를 미련 없이 쓰면 돼. 미련 없이 써. 한 9턴까지만 버텨. 예지의 구슬이 굉장히 이덱이랑 잘 어울려요. 굉장히 잘 어울려 예지의 구슬이. 이덱만큼 잘 어울리는 덱 찾기 힘들 것 같은데. 폴켈트랑 예지의 구슬이 잘 어울려 되게. 불러올 것이다. 아 근데 도적 상대로는 어느 정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이건 어뢰가 중요한 매치가 아니야. 상대 본체가 공격을 하잖아. 도적 상대 본체를 얼려야 되는데. 아니면 내 체력 보존을 하거나 신기한 마술 같은 거 잡고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신비한 마술 잡고 가서 신비한 마술로 어뢰를 뽑던가. 아니 어뢰가 아니라 그 어라를 뽑아서 상대 본체를 얼리던가 아니면 얼보 같은 걸 뽑던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 같아. 관광하러 오셨소? 뭐냐? 이걸 끼진 않았네? 신기하다. 뭘 할라 그러는데? 너 정도쯤이야. 이러고 영능은 안 누른다고? 그럼 전턴에 누른 게 낫지 않아? 네. 최대한 체력 아껴. 이것도 그냥 얼려요. 최대한 아껴. 이제 단검필 맹독 이번에도 서리광선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낫지. 어? 제법인데? 분해빙결이 되게 쓸모없는 카드 같거든요? 모자키 콤보가 시작돼도 쓸모없는 카드야. 두뇌빙결은 서리광선은 꽤 쓸모있는데 상대 무슨 완전 쌉쌉 어그로를 짰네. 뭔 덱이냐?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덱이. 존나 너무하잖아 덱이. 뭐 이런 걸 짰어. 그냥 비밀통로 안 나오면 지겠다 아니야 이거는. 할만 하겠다 오히려. 그래 상대방이 덱을 너무 대충 짜. 솔라리안 빼고 신폭 한 장.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 지금 신폭 계속 생각 중이에요. 계속 생각 중. 계속 신폭도 비셔스에 올라온 덱이라고요? 개쓰레기 덱이겠네요 그러면. 비셔스 맨날 이상한 덱 만드는 걸로 유명하지. 선벼락치기 벼락치기 한 장은 아껴놔. 벼락치기 한 장은 아껴놓고 선 흐름을 써놔. 벼락치기는 모자키가 나온 다음에 막 10장 들어 쓸 수 있으니까 한 장 아껴놔. 어차피 필요 없어. 뭔가 괜찮은 게 있겠지. 아 확정 6딜 이거 하나 더 써야 돼? 아 이거 하나 더 쓰면 이제 답 없는데. 근데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짠 덱이잖아요. 이런 덱 상대를 하기 위해서
신폭을 넣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긴 해. 그잖아요. 저런 덱을 상대하기 위해서 신폭을 넣는다? 좀 그래. 그름 한 장도 놀라워. 이게 안 맞아? 핵곽 탐구 아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장 다음 턴에 모자키 나오면 이것도 플러스 1이니까. 오! 아 근데 얘 죽이고 할까? 얘 죽이고 하면 위습이야. 영능에 정리돼. 지긋지긋하구나. 안전하게 해. 안전하게. 지극히 안전하게 해. 지극히 안전하게. 진짜 쌉 안전하게. 이것도 그냥 쓰자. 플러스 1이긴 한데. 플러스 1이긴 한데. 잠깐만. 말리고스? 다음 턴에 말리어라가 되는데요? 말리어라로 얼려놓는 게 되는데? 상대방이 본체 1뎀 스노우볼 굴리는 것도 의미 있잖아. 상대방이 이번에 하수인 안 내면 말리어라 할 거예요. 상대방이 하수인 내면 안전하게 하더라도. 안 내면 할 거야. 아, 솔라리안 내고 싶잖아 이러면. 하지만 말리가 맞아. 다음 턴에 말리 낸 다음에 솔라리안을 존나 세게 치는 게 맞아. 이게 맞아. 복수의 불꽃이 타올라요. 아, 잠깐만. 환기다 이거. 자비를 구하. 시간 동안 지식을 갈망했다. 이런 덱도 이겼다. 덱 존나 재밌어요. 얼방법사 느낌이랑 똑같아. 옛날 얼방법사랑 똑같아. 그냥 단지 다른 방식일 뿐이야. 켈투자드. 드루이드? 그 상대는 수업을 시작하죠.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흐름이야? 어어 왜 저게 귀여워 보이지? 일단 이러면 신지 어뢰 중에 하나 나오죠? 무조건? 아 아직 폴켈트 안 써지잖아. 아 맞아. 모자키 나와서 폴켈트 쓴 줄. 어어? 진짜 신지 나와버리죠? 폴켈트 존버 모드 간다. 힘을 원한다. 내 그대 지식을 점수. 존버 모드. 존버 야동 야수 동반자라는 뜻.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혜가 부족하시고. 적자들을 쓰면 22뎀. 근데 상대방이 개화 하나 썼으니까 적자 나올 확률이 좀 낮긴 하죠. 이제 어뢰 두 개 쓰면서 6턴 7턴 버텨. 이제
벼락치기만 나오면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벼락치기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거든요. 5분의 2인데 내가 드로우를 두 장 본단 말이야 앞으로. 이번 턴에 일단 어뢰 한 번 더 쓰고. 홀리쉣. 이거 무조건 벼락치기 두 장 뽑죠 지금. 이거 내 덱에 있는 카드 다 쓸 수 있잖아 이거. 누구든 좋으니 덤벼봅시다. 신비하네. 벼락치기. 이러면 한 장 더 나오죠. 그럼 일곱 장 뽑죠. 자비를 구하라. 아 여덟 장이죠 여덟 장. 그러면 여기서 신비한 화살이 한 장 나왔지만 11 12 13 14 15 16 7 지식을 갈망했다. 이건 곧 힘이다.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덱 거품 다 빠졌다고요? 아니 원턴킬한지 한 게임밖에 안 지나서 덱 거품이 어떻게 빠져 벌써.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닌가요? 모자키가 좋은 현실이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아! 아, 또 땅 찍다가 그냥 클릭해버림. 아! 예지의 구슬. 이거, 습관이 중요하다. 알고 보면 거품조차 없던 거 아닐까? 습관이 중요하다. 여길 클릭해야겠다. 오! 폴 켈트! 폴 켈트! 상대 나랑 똑같은 덱이네. 근데 상대방이 약간 숙련도가 높진 않아요. 이거 주문하수인 다 아껴놓으면 전부 다 벼락치기 추가 들어온대. 좀 아까워. 나였으면 아꼈을 듯 라고 말해놓고서 내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갑자기 법사가 많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레니아 언니? 분단위로 생태계가 바뀌네요. 근데 원래 확팩 초기에는 그래요. 원래 그래요 확팩 초기. 확팩 초기라는 거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지금 또 줄어들었어요. 상대 저랑 똑같은 덱이고 상대는 흐름 썼고 저는 안 썼어요. 상대방은 흐름 썼기 때문에 신비한 진행이랑 어뢰랑 그리고 이코인 뭐 수습생이랑 이런 거랑 같이 우선순위가 돼요. 수습생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도 모자키 있고 나도 모자키 있는데 이런 원턴킬 하는 쪽이 이겨 결국에는. 그게 제 판단이에요. 원턴킬 하는 쪽이 이겨. 근데 상대방이 흐름 써서 유리해. 이러면 상대방이 수습생을 뽑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킬각 목전일 수도 있어. 상대방이 벼락치기 있으면 킬각이야.
오, 나도 숲생 나왔어. 운 좋았다. 숲생 나왔고요. 이걸 죽여야 첫 번째 벼락치기가 대박을 못 친단 말이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개지랄 못 한단 말이야. 신폭 아껴서 쓸 얘기 없어. 신폭을 쓰고. 이번 턴에 흐름을 뽑는다고 못 쓴단 말이에요. 흐름을 뽑아도 못 써. 허, 굉장히 고민되네. 이거 지능 쓰는 게 맞나? 흐름을 뽑아도 못 써. 제가 상대방보다 유리한 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상대방한테 상대방에 대비해서 유리한 거는 동전밖에 없어요. 동전을 아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상대방 대비 유리한 거 동전 빼고 없거든요. 동전을 아낀 게 맞는 것 같아. 신비한 지능 썼다가 동전을 쓰는 것보다야 동전을 아낀 게 맞는 것 같아. 흐름 나왔죠? 이건 폴켈트 때문에 당연한 거였고. 서두르지 마. 아니 벼락치기 언제 나오냐? 다섯 장 중에 두 장이네. 근데 내가 다음 턴에 탈로스를 죽일 수 있어요. 모자키 수습생 탈로스 동전 어화를 탈로스한테 꽂으면 돼. 그러면 벼락치기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벼락치기 0코예요. 그럼 벼락치기가 0코야. 그죠? 오순벨이네. 잠깐만요. 마차도 생각해야 돼. 누구든 좋으니 덤벼보시죠. 이런 두 번째 벼락치기는 무조건 나왔죠. 일곱 장 남았어요. 이거 벼락치기 지금 쓰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벼락치기 쓰면 몇 장 타? 두 장 타. 그럼 내가 탈진 데미지를 맞더라도 쓰고 하는 게 맞아. 시간이 날 얽매다. 빨리 아! 발견! 씨! 으아! 으아! 발견! 발견 때문에 발견하면 카드가 안 나간단 말이야. 발견 선택하기 전까지. 아! 누구든 좋으니 덤벼보시죠. 아 근데 온전히 뽑아야 됐어. 온전히 뽑아야 됐단 말이야. 한 개 탈진시키더라도 무조건 1신화는 뽑아야 됐던 거 아니야? 1원화로 못 끝내잖아요. 그래 레니도 이제 늙음 계열에 아... 들어갈 때가 되었어. 게임 끝난 거 아님? 신화 신화하면 끝난 거 아닌가? 못 뽑았나? 벼락치기를 못하나? 어라 어라? 아 어라 신화. 아 나도 어라 신화만 하면 되는데. 업사끼리 마법공 들고 결투 벌이다가 졌네요. 크크루 빙빵뽕 어 크크크. 아 너무 킹 받는다. 아 근데 아까 가져왔을 때
주문을 쓰긴 썼어야 됐단 말이야. 하. 어라 먼저 쓸걸. 어라 먼저 써도 데미지 됐는데. 아.